요즘 저는 공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리로는 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문제는 자기 욕심과 습관적인 애고에 빠져 있을 때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내 가족, 내 회사, 내 나라의 이익만 따지면서 서로가 싸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생의 열쇠는 각자의 마음과 뇌에 있습니다. 인성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성 회복이 될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성 회복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시스템이 있지만 인성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성 회복은 지식이나 시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인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순수성은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걸 잘 모릅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숨을 쉬고, 그리고, 생명과 하나 되는 시간. 그것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잘 때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잠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순수한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잠을 들었을 때 상태. 또, 인위적으로 한다면 하나의 명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대개는 경쟁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갈등 속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 현재 생활은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멘탈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할 때, 난 좋은 것을 이번에 이 세도나에 와서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초라는 이 자연이 준 그런 하나의 식물입니다. 그것은 맛이 단맛이 아니고 쓴맛이에요. 대부분 다 단맛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단맛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당뇨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단맛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쓴맛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명상보다 아주 쉽다는 거예요. 명상을 지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쓴맛을 느끼는 건 아주 찰나지간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경에 바로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침이 나오게 되고 수성화강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무를 나는 보면서 이게 진짜 공생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름을 공생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큰 희망을 갖습니다. 문제는 쓴맛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 우리는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합니다. 환경이라든지 많은 기억들, 과거의 문제들이 집중했는데 쓴 맛은 현실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1분 내지 3분 안에, 빠르면 1초에서 3초 안에 그 맛을 느끼는 건 1초에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을 통해서 몸이 이완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조화와 화합의 균형이 살아난다. 무엇이 바른지 알게 되고 그럴 때 공생의 힘을 갖게 되고 공생을 선택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